이전에는 뭐 섰다도 했었고, 걷다가 뭐 온갖 이제 스폰 게임 이제 다 함께 차차차 베이스볼 매니저 세커너스 도미네이션 마감자 맞아 GTA 아 진짜 많은 게임들 많이 했네. 걷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요거 이제 리니지 2 더블 레볼루션 와 갑자기 세커너스 하니까 빵테 그 생각나네. 와 엄마 그 새끼 기지가 어떻게 보면은 개 같은 거그 성벽을 보호해주라고 방어막을 쌓아야 되는데 그거 갖다가 뭐 박광우 하트 해서 그냥 남들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아, 막 그렇게 이제 좀 기지짓고 그랬던 적도 있고. 어유 근데 그러면서도 빵테가 막 랭커집 막 이제 랭커 막 찍고 이제 막 이랬었지. 아우 빵테가 진짜 충신 중에 충신이야. 아 맞아 형님 페이스북에 올린 거 봤다. 맞아 빵테가 돈 적게 들이면서 참 현질 짜임새 있게 잘하지. 그지? 아 그거 보고 멋있었는데. 야 이나리 씨도 그러면 방송 진짜 오래 봤네. 오래 봤어. 빵테는 이때까지 나 진짜 한 번이라도 배신한 적 없이, 와, 진정한, 어떻게 보면, 진성 충신이지. 빵테는 죽으라면 죽으랍니다. 이나리 씨 그래요. 좀, 보니까 그래도, 많이 봤네. 빵테는 진짜 랜선 가족이지. 모든 게임 다 같이 해서 이제 좀 롤은 좀 접었는데 아야 근데 롤 같은 거는 언제든지 뭐 접속해서 하면 하는 거니까 똑똑똑 휴지님, 아이고 우리 야근을 또 다닌 후 서리답게 희하다 또 갑자기 엄지척. 또 세고 캬 지린이랑 한잔 빨아야 하는데 키윽키윽 지린이 이제 늙어서. 근데 나도 희하다야 좀 컨디션을 요즘 좀 많이 타긴 해. 근데 나도 나름 좀몸 나라시 싹한 다음에 또한잔 빨고 하면은 또 야무지게 한잔 빨지. 그래 희하다 아무튼 왔는데 이제 한잔 하자잉. 짠. 이제 롤 멸망전도 이제 다 이제 좀 없어졌지. 딸기가 그렇게 확 시지도 않고 딱 달달하니 딱 좋다. 똑똑똑 히읗 이인 야근을 다닌 후 와, 서리답게 엄지척. 아따 또 그래 무슨. 시원하게 한잔하자. 희하다야, 뭐, 5시부터 뭐, 거진 12시간을 술 마셨는데, 뭘또 어떻게 이렇게 또한 잔을 또 해. 희하다야, 뭐, 어떻게 그래도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고 자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래도 좀 다음날 일어나서 그래도 좀 편해. 그래? 그래, 희하다고 뭐 어디 한번 연달아 한번 해보자고, 짠. 똑똑똑 히읗 이응 야디그 나님 39개 엄지척. 나 죽을 것 같다. 그래, 야 희하다야. 나도 며칠 전에 그저껜가 세월간이 한다고 해서 좀 감기 이제 좀 제대로 안 났는데. 막 거기 탐나는 동 가서 술 먹고 막또 2차 3차 좀술 먹고 한 다음에 와막그 화장실 가서 막좀 약간 이제 좀 오바이트를 많이 했어. 그때 오바이트를 존나 많이 했나. 와 다음날 완전 그 편두 아 여기 뭐 뭐라 그러지 얘들아. 와 여기가 다 늘어나 갖고 뭐 말할 때마다 이렇게 막싹어막 걸리는 거야. 그 느낌 알잖아. 와 그래 갖고 그 다음날
존나 힘들어갖고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병원 갔다가 그러고 조금 와서 이제 좀 한숨 좀더 자고 똑똑똑해 비응 이제 야딩은 이러니까 나님 그래도 18개 조금 엄지쳐 좀 지브레 괜찮아져서 이제 내 방송했지. 몸이 아니여. 토하면 건강 되게 안 좋지 토가. 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열혈을 등극했어? 진짜? 희하다가 지금 이제 막 얘기하고 뭐 하느냐고 막 이렇게 하다가 와, 엄마 또 열혈 어떻게 또 턱걸이 어떻게 싹 이제 넘어서 이제 딱 진짜로 들어왔나 보네. 와! 딱 20등 입성했네. 와, 엄마 또 희하다가 1비는 열혈 안 한다는 희하다가 아, 이나리사 네가 왜 잘려 임마. 너 지금 8등인데. 1부 리그 이 정도에서는 똑똑똑 히읗 아니지. 이응 야디긋 아님 18개 엄지쳐 치부레 나 일비 열혈 안 들어가니여. 아하, 희하다야 임마. 그래도 뭐 너랑 나랑은 뭐 그런 뭐 빚이 이제 이런 직간이 아니라 그래도 뭐 어? 나 하나 정도는 어떻게 뭐 열애로 이렇게 뭐또갈수 있는 부분 아니야? 어? 안 그래? 또 너무 그러면 좀 약간 이제 좀 서운하다잉? 이제 고인물 거진 없어져 간다. 야 근데 초심이 이 새끼가 진짜 이제 좀좀 그렇긴 한데 고인물 근데 진짜 많이 없어졌네. 아, 또, 우리 또, 희하다, 이제, 이렇게 또, 열흘 들어오고, 이제, 이러고 또 하니까 또, 갑자기 또, 이제 또, 좀 담배 한대 피우고 싶네요. 어버 이 새끼야, 싸물어? 아이, 하리사, 아니야. 뭐니, 임마, 뭐, 고인을 몇명왜 보내. 대비 신청할 몸 클라스라니, 씨. 당연히 1비인데, 신청할 때는 또 당연히 신인의 마음으로 또 이제 그렇게 하고 해야지. 희하다, 얘기해. 희하다, 저 새끼 오늘 또 누구랑 또 술 한잔 빨고 왔는지도 모르겠네. 요즘 원일이도 요즘 어떻게 보면, 원일이 아까 밤새 술 먹고 들어와서 이제 좀 뻗어서, 이렇게 잤다 그랬지? 아하, 희하다랑 뭐, 나이 차이 한살 차이밖에 안 나요? 뭐술 한잔 먹고, 이제 이러고, 이제 하면은, 뭐 이렇게 좀, 와서 이제 좀, 엉깔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몰라. 나도 쟤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어. 에이, 요새전, 걔도 이제 요새전 딱 생각해서, 만약에 오늘 이제 어저께 하던 요새전이 존나 빡세고, 이제 이러고 하면은, 이제 좀 그렇게 하겠지만, 요번에는 이제 좀 되게, 원래 30초면 끝날 이제 이거였잖아. 반설이 너는 좀 싸물어라 이 새끼야. 의형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새끼가 이씨. 얼굴도 한번 안 보고 뭐하고 이제 이런 새끼가 솔직히 네가 그건 할 얘기는 아니고 이나리 씨가 그렇게 하고 하자면은 그러냐 아리사 좀 약간 그렇게 갈수 똑똑똑 있는 히야님 14개 엄지쳐. 부분인데 너랑 이 새끼야 임마 뭐가 그렇게 이제 이렇다고 우리 회야 또 팬가입 감사드리고 우리 또
아이고, 잠깐 다녀올 희한하다가 때가 있어. 또, 또 잠시 이제 이렇게 또 다녀올 때가 있다고. 쿨피스 이 새끼야, 좀 자꾸 그 다른 방, 그좀 뭐, 얘기 좀 전달 좀 하지 마. 반설이 합의금. 아, 그니까 나도, 뭐, 막, 미소가, 막, 반설이 이 새끼 막 사고 쳤다고, 뭐하고 해서, 나도 막, 글을 봤어.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렇다. 응?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 있고 하면은, 나는 좀 솔직히,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는, 나는 바로 우리 토실장님 이제 바로 불렀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원래 또 어른들끼리 또 이렇게 또 가서 또 이렇게 나름 우리 또 토실장님이 좀 나름 이제 이렇게 좀말 소환이 또 되게 좀 이제 좀 좋으셔. 그러니까 반소리 니는 좀 아직 나이 어리고 저 새끼 좀 세상 물정 몰라. 아이 그걸 너무 막 니가 이제 이렇게 해결하고 이제 이러려고 하지 마.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건 네가 그렇게 좋나 이제 좀 만만해 보이고 호구 같아 보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임마. 아니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토실장님이 그런 거 해결을 진짜 잘하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거 한박하고 하면 안 돼. 아이씨, 와, 어떻게 합의금을 1억을 불러. 씨부래, 그럴 때는 더 세게 나가야지. 네가 얼마나 인마 어리숙해 보이고 뭐하고 했으면은, 딱 너는 무릎 꿇었을 때부터, 이제 좀, 이제 그렇게 가는 부분이지, 이 새끼야. 예란이란 멍청한 새끼, 응? 그래요, 서윤이 어서와. 창굴 안에 클라리는 너무나도 들어가기 싫고. 근데 서윤이는 좀 이런 말까지 하긴 뭐하지만, 서윤이는 그래도 그쪽이랑 좀 많이 친하지 않나? 응? 내가 봤을 때 서윤이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듣던 소리로는 그 낚시터 누구랑 같이 손잡고 이제 그딱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이제 그런 소문이 있던데. 응? 아니 아닌가? 나도 뭐다 이제 이렇게 듣는 소식이 있고 뭐하고 이제 좀 약간 그렇거든. 불확지 아닙니까? 아니 예전에 서윤이 뭐 같이 뭐 이제 뭐뭐 뭐 하고 해서 뭐 약간 우결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좀 찍고 그러지 않았었나? 아 자꾸 아무튼 좀 이간질들 하지 말고 비스무리하게.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도 뭐하지만 그냥 막말로 나는 역햄 역햄 이제 누구도 그냥 뭐 창구라랑 다시 만나고 이제 이런다는 소리에 진짜 핸드폰 연락처 바로 지웠습니다. 에? 예, 아 진짜 뭐 방송간에 이런 말씀까지 이제 좀 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아유, 근데 지금, 그래? 뭐, 서윤이도 뭐, 좀 이따가 뭐, 어떻게 뭐, 또 환불 또 알아보고, 와, 막, 희하다가 의제 싹, 빨간 글씨 이렇게 또 달고 오지. 이러고 하니까, 와, 엄마, 진짜 야무져 보이긴 하네. 어? 딱, 위험이 나. 위험이 나. 그건 진짜 양아치죠. 내가 봤을 때 나는 딱 어제 딱그 소리 듣고, 아, 참. 어떻게 보면은 뭐 누가 희하다나 이나리 씨가 뭐 술기운에 풍선 쐈다고 이제 좀 약간 풍 환불해 주세요. 딱 이제 그런 거랑 이제 좀 이렇게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똑똑똑 히읗 이응 야디긋 아님 서른아홉 개 엄지쳐. 아, 너 진짜 나 진짜 열혈이지. 열혈이요. 딱 들어오면은 그 이제 느낌 나잖아. 자, 여러분들, 예, 또 한잔합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똑똑똑 히읗 C9 이홍이 500개 엄지쳐. 군목님? 와, 군목님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이제 좀, 낯이 많이 익는데요. 또 오랜만에 또 재방송 이렇게 또 찾아주셨네요. 예, 또 우리 또 군목님 또 어서오세요. 500개 감사합니다. 또 장혜지우님, 지우님, 한개 감사드리고요. 저 새끼 너 닉네임 바꿔라 이 새끼야. 나도 모르게 지금 흠칫 놀랐네.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좀 닉네임은 읽긴 읽었는데, 닉네임 바꿔라. 존나 좀너 보기 안 좋다. 이 새끼가 이거. 진짜 좋은 말로 할때 닉네임 바꿔, 이 새끼야. 그러니까 저런 새끼들이 존나 위험한 새끼야. 내가 지금 그래도 이제 좀 술을 이제 뭐좀 이렇게 한두 병째 먹고 이제 이래서 저런 거지. 아무튼, 저런 새끼도 존나 위험한 놈이지. 넌 진짜 너 닉네임 안 바꾸면은 그냥 내 방송에서 그냥 쳐낼 거야. 똑똑똑 히읗 이응 야디긋 아님 서른아홉 개 엄지쳐. 서윤아 커 없다 내일부터 보자. 형님 그냥 블랙 하시죠? 제 오빠 그런 의미 아니었어요. 그래, 아니 딱 이제 지금 또 이렇게 또 얘기 또 듣고 보니까 그래 서윤이 네 입장에서는 이제 좀 그렇게까지 이제 좀 나를 비아냥거리고 이제 뭐하고 이제 이러려고 한말 같지는 않은데 그래 근데 또내 입장에서는 하도 시부레 일비로 떨어지고 뭐하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뭐 무슨 지하고 지하고 소리나 듣고. 좀 약간 이제 이런 와중에 똑똑똑 히읗 이응 야디긋 아님 218개 엄지쳐. 이 새끼야 그래도 내 친구다 의리 챙긴다. 아니 뭐 언제부터 희하다가 이렇게 의리를 아 근데 희하다가 진짜 의리 있어 얘들아 정말 의리 있어 그럼 정말 너무 고마운 친구지 그래 희하다 한잔하자 아니, 임마, 자격지심이 심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깐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다니고 하면서, 시부레 막 개무시 당하고, 이제 이러고 하니까, 조금 이제 좀 그렇지, 사람이고 하다 똑똑똑 직공 보니까, 우배추리님 10개 엄지쳐. 서윤아 이제 커맨더 아지트 관리인 마담으로서 봉사하면 된다. 유배추리 저 새끼도 저거 이 쌍놈의 새끼가 그냥 또 얘 새끼들이 역시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쌍놈의 새끼들.
아, 근데 내 방송 애들이 좀 약간 저런 그런 게 있어. 아이 새끼들이 여자 한번 안 만나보고 그냥 내 방송에서나 그냥 좀 나름 이제 이렇게 좀 개드립 치고 뭐하고 이제 이런 거 받아주고 뭐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똑똑똑 때와 문장 따지는 장소를 열기 구분을 못해. 엄지척. 때와 좁은 장소를. 큰으로다가 이 가족같이 쌍나무 숨으시오. 새끼야 이거. 바로 사과해 이 새끼야. 그 매니저인 새끼가 어디 임마. 똑똑똑 지코 제로무님 119개 엄지척. 이제 슬슬 그래도 매니저들이 이제 좀푹 오늘 나오네. 레볼루션 출석 체크하면 축복 주문서 3장 주네요. 그 아까 다 그래서 받아갖고 임마 강화 한번 하고 했어. 그러니까 뭐 남자들끼리 있을 때 이제 이런 대화랑 좀 약간 여캠분이나 이제 이렇게 어디 누구랑 여성분이랑 합방했을 때 그때를 임마 딱 이제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이 새끼야. 저 일배출이면 저거. 아, 그러게 갑자기 뭐좀 예전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인천 갔을 때 그래도 좌도와 이제 우서윤에서 나름 그래도 그좀 동생들이 진짜 위로를 많이 해줬지. 아, 오빠는 진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있으실 이제 이런 분이 아니다 뭐다. 뭐 조만간은 이제 또 금방 이제 좀 진짜 다시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실 것이다 뭐다 이제 해서 잘 이제 가는데 그래도 배웅도 잘 해주고. 맞아. 좀참 좋은 기억도 많지? 그리고 서윤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예전에 뭐 공식 방송 많이 하고 이제 이럴 때 진짜로 조금 이렇게 해서 좀 부르고 이제 좀 게스트로나 이렇게 하고 하면은 언제나 이제 한 걸음에 이렇게 좀 다가 와주고 그 특히 암스맨 때 얘들아. 암스맨 때. 참, 아니, 정말로 고마운 기억이 많지. 참, 서윤이는. 암스맨 언제적이냐? 그래, 서윤이 전투려. 그래, 제 서윤이 근데 제 직업은 뭐냐? 또, 뭐, 엘더나,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그런 쪽인가? 답안조사 나갔어? 아, 엘더야? 그래? 아니, 한 전투력은 몇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좀 나름 우리 혈맹이 거진 기분이 좀 나름 이제 한 현질 좀에서 50레벨 23만. 그래? 근데 서윤이가 예전에 하긴 롤 조금 하긴 했었지. 그치? 암스맨에 이제 이렇게 좀두번 나오고 뭐하고 해서 어우, 근데 엘더도 얘들아, 그 컨트롤 진짜 잘해야 돼. 진짜 컨트롤 잘해야지. 올 SR 배경에 악세도 다 맞췄다. 똑똑똑 직후 그래? 유배추리님 10개 엄지척. 형님 미소도 110레벨 전투력 23만인데 50레벨이면 상타치입니다. 아하, 또 거기서 갑자기 또 미소 얘기가 왜 나오냐? 미소는 이제 이나리 씨 이제 계정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 레벨만 전투력 40만 아니냐? 안 그래?
하하, 유배추리 저 새끼. 아니, 저 새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소 존나 싫어해. 나를 뭐탁 만나면 미소 공격하네. 너 엄마 그러면 안 돼. 미성한테 당한 게 많아? 야 그래. 아니 근데 서윤아, 너 그러면은 그 게임 그 닉네임 뭔데? 아 근데 조금 아 또유닝. 아니 근데 좀 이런 말까지 하기 뭐하지만 오늘 요번에 좀아 서윤이 아니 걔 찬이 같은 경우에 뭐 만렙을 못 찍었네. 이제 뭐 하네 하면서 아좀 요새전 이제 좀 이렇게 좀 참가 안 했을 때 보고 아좀 약간 좀 그렇긴 하더라고. 그래도 이게 아무리 뭐 만렙 못 찍고 뭐 해도 만렙 비스무리하게 다 찍었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좀 핑계 같고, 그래도 나름 이제 이렇게 혈맹 들어오고 이제 이러다가 요새전이나 뭐나 뭐 공성전이 됐든 그런 게 있고 하면은 그래도 당연히 의뢰껏 좀 참가를 하고 해야지. 응? 안 그래? 그치, 찬이 그 새끼도 뭐 처음에 말은 존나 번지르르하게 잘했지. 그치,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이제 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 찬이 그래도 빠르게 레벨은 이제 올리고 이제 그러긴 하더라. 아 근데 서윤아, 은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이제 좀 중앙 이제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집권주의고 이제 뭐하고 이제 좀 이래서 나름의 재식이나 이제 이런 좀 군유를 갖다가 정말 이제 좀 많이 우선시해. 아, 좀, 서윤이가 그런 거 어떻게 그래도 제식이나 이런 거 어떻게 좀잘 따라올 수 있을까 이제 모르겠네. 하긴, 이나리 씨가 내 원래 전용 이제 힐러에서, 봤습니다, 유튜브로. 아니, 뭐 요즘은 이제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아? 뭐 초반에 이제 그래도 애들 이제 좀 군기 좀 잡고 이제 하려고 해서 좀 약간은 이제 이렇게 하고 한 거지. 어우, 제시할 때 절대 욕먹고 삐지고 이러면 안 되지. 아, 예습해왔네요. 딱, 그래도 뭔가 각이 살아있고 이제 좀뭐 선이 있어야 되거든. 막말로. 그래? 그럼 서윤이가 만약에 우리 이쪽으로 이제 오고 하면은 만약 간호장교야? 간호장교. 갑자기 제가 이렇게 뭐 군복 입고 뭐하고 하니까 뭐 요즘 뭐 지중기 소리 많이 듣고 하는데 와마 또 서윤이가 뭐 간호장교고 뭐하고 하면 뭐 무슨 똑똑똑 뜻 이응 야디긋 아님 119개 엄지쳐. 그렇지. 약간 이제 뭐 공성전이나 이제 이런 거할때 내가 군복 입고 서윤이가 이제 좀 간호사 복장 입고 하면은 와 진짜 야무지긴 하겠네요. 아이구야. 그래. 야 우리 또 희하다. 또 119개 또 담배 한대 피고 이제 이러라고 하는데 아또한잔 빨고 한잔 하자. 담배 한대딱 안주 삼아서 한대 피자. 아, 하리 씨는 이제 뭔가 자기는 이제 핵심 딜러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가고 싶고 이제 이러고 싶다니까. 또 그것도 맞아? 응?
그치. 이나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핵심 딜러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게좀 맞긴 하지. 희하다, 만지상 같다. 아이, 한 가지 단점은 상위 랭커가 이제 좀 많이 빠지긴 했어, 솔직히. 우리 그 두한 형님이나 아니면은 요번에 이제 까리암이 이제 이렇게 좀 빠지고 이제 이랬는데 그 커맨더의 힘은 거기서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커맨더의 힘이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커맨더 지코 이제 이런 이제 하나의 좀 중심 이제 구실점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딱 이제 그렇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그큰 힘이 되는 거지. 막말로 우리 1군이나 뭐 막말로 진짜 15군까지 있는 데 있어서 그게 딱그 커맨더란 이름으로 다 이제 이렇게 모이고 이제 이러는 거지. 안 그래? 까리아 와이프한테 현질 걸렸다. 저글링은 아니지, 이 새끼들아. 나름의 그래도 랭커들도 많아. 아니야, 근데 아덴 3섭은 이제 아예 그냥 BJ 서브로 이제 이렇게 가서 가는 것도 이제 좀 재밌긴 해. 진짜.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이제 좀 좋은 쪽으로 큰 그림 그리고 이제 이러는 데 있어서 좀 이런 이제 좀 양질의 업데이트도 이제 좀 빨리빨리 되고 좀 요러면은 이제 좀 이제 좀 좋죠. 아니면은 좀 서윤이가 어디서 뭔가 들은 소리가 있어갖고 이제 슬쩍 이제 좀 그런 부분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면 서윤이가 좀 눈치가 빨라서 이런가? 아,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같이 그냥 오빠랑 같이 한번 좀 이왕 게임하는 거 같이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이제 순수한 마음이겠죠? 예? 그죠? 네, 맞죠? 근데 히야다야 좀 약간 이제 좀 여캠들이나 이제 요런들은 이제 좀 다른 방송에서 이제 요렇게 좀 약간 친목질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고 하면은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거부감 일으켜 히야다야 이제 좀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눈치껏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살짝 이제 하고 이제 그래. 코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아니 그래도 네 오늘 좀술 많이 먹고 이제 했대니까 그냥 노파심에 한마디 한 거야. 그건 원래 예전에 진짜 희철이만 나한테 약간 이제 코영, 코영 이제 하면서 좀 약간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 아이, 뭐, 희하다면은 뭐, 괜찮지? 그, 드립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싫어해요. 아이, 그래, 아이, 알았어. 너네들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아이, 뭔, 1시간째 면접을 보고 있어.
아니 근데 서윤아 근데 어차피 이제 좀 전투력이 뒷받침되고 하니까 좀 아하 희한하다 이 새끼 오늘 좀 약간 술 한잔 먹고 좀어큰 실수한다 응? 내가 임마 아무렴 어디 뭐 그런 사람이가 임마 아무리 뭐술 먹고 그래도 그 그러면 안 되지 응? 내가 어디 임마 그럴 사람이야 그래도 서윤아 아무튼 뭐 방송하고 이제 이러고 하면서 그래도 이거 어차피 뭐 자동사냥 돌리고 이제 요러면 되니까 그래 좀 랩업은 이제 좀 신경 써서 어차피 근데 전투력 높으면은 랩업은 쭉 올라가 빨리 올라가지 엘더는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서윤이는 랩업만 하면 된다 그래 그렇게 해서 하고 가입 신청 잘 해놔 오빠가 이제 방송 이제 끝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바로 잘 받고 그렇게 아니다 지금 우리 간부진들 아령이나 이제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아니다 아령이 이 새끼 자꾸 막 들락날락해서 관리 빠졌지 뭐 브루스코나 이제 이런 애들 이제 관리자들 있고 하니까 아마 가입 신청하고 하면은 이제 좀 바로 멋짐이 있지 멋지만 그 또윤이 이렇게 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신청 좀잘 받아줘 그래 우리 멋짐이 또 이제 또다 믿음직스럽게 이제 확인해 보니까 태문야무진데 집혼석을 좀 해야겠네요 그치 이제 또 집혼석 하고 하려면은 이제 또 고급 이제 이것도 혈맹 재료 상자 해서 아니 서윤이도 이제 좀 깊이 있게 또 하고 하려면은 좀 나름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가르쳐 주고 이제 해야지 그치 아니야 근데 조글페이도 되게 편하긴 하지 맞아 또 이렇게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어또 많이 있고 이제 이러니까 당느가 아이고 또 우리 또 서윤이가 또 아이고 그거 안 그래도 되는데 어? 근데 벌써 이게 와 소주 두 병을 벌써 다 깠네. 근데 또 이따 방송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딱두 병이 어떻게 보면 딱 적당할 것 같긴 한데 또세병 먹으면은 또 이따 방송에 좀 약간 이제 좀 무리가 생기고 이제 이러진 않을까. 응? 그치 맞지? 근데 요즘 이제 좀 약간 몸 상태가 좀 약간 그래서 좀 술이 좀 솔직히 좀 약해지긴 했어, 요즘은. 이슬톡톡 그거는 여러분들 그때 진짜 드립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뭐 어디 이슬톡톡 먹고 어디 진짜 그럴 사람이냐. 띠링? 여기서 좀 띠링 소리가 이제 한번 좀더 울려 퍼지고 이제 뭐고 하면은 좀 나름의 이제 이렇게 좀 명분이 좀 깔끔하게 좀 쓰긴 쓰겠죠? 예? 정말 좀 대놓고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이제 그러긴 좀 뭐한데, 예? 띠링 소리 안 듣고 술 먹으면 진짜 술병 납니다.
아하, 자꾸 여러분들 이제 좀, 괜히 괜히 이제 좀 유도하시고 이제 그러진 마시고요. 아유, 오늘 뭐, 똑똑똑 이 히읗 이읗 야딩긋 아님 정도만. 18개 엄지쳐 어? 지읒 니을 하네 적당히 하자. 그러니까, 너네 임마 적당히 하려잖아, 이 새끼들아. 자꾸 그 희하다 뭐술 한잔 먹고 와서 지금 편하게 방송 보고 이러는데 왜 임마 아니 오늘 희하다 이렇게 열혈 팬 들어오고 뭐하고 아유 이랬으면 정말 너무 고마운 거지 내가 봐도 좀 존나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하다 이 새끼들아 어? 진짜 그러지들 마 진짜 그러지들 마 알았지? 아우, 내가 봐도 정말, 진짜 이건 아니야. 그치? 희하다야. 나는 진짜 그러지 말라고 하고, 좀 약간 이제 좀, 요런 부분이었지? 아, 그건 아니다. 아, 그래, 알았어. 그래! 희하다가 또, 요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이제 요런 거 보면은, 자, 마지막 담배 한 대, 여러분들 이제 좀 야무지게 한대 피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똑똑 히읗 이응 야디긋 아님 1610개 엄지쳐 가부래. 아, 여러분들, 아, 전 진짜 못본 겁니다. 예, 전 진짜 못 들었어요. 에, 못 들었고요. 예, 아무튼요. 담배 한대 이제 요렇게 이제 해서 근데 항상 희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아, 진짜 이런 말까지 하기 뭐한데, 와, 제가 뭔가 항상 이렇게, 뭔가 쟤도 결벽증이 있어. 어?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은 막 저렇게 하고, 응? 항상 저렇게 뭔가 좀 뒤를 맞추려 그래. 어? 난 5년, 뭐, 그, 저건 뭔 소리야, 어? 그래? 좀 약간, 저비 나트는 저거 뭐냐? 아, 코야 길게 가자. 그래? 그거 무슨 소리냐? 아, 오늘, 아, 5년 갔답니다. 앞으로 이제 좀 길게 보고 가자. 아이구야, 희하다야. 네가 이제 진짜 내 방송 이제 좀 봤으면 이제 알 거야. 어? 내 방송 이제 이렇게 보면 다, 막 충신들 많잖아. 이런 애들 보면 다 존나 오래 간 애들이야. 여기 막 5년, 6년씩 간 애들도 진짜 숱하고. 진짜 이제 오래 가는 애들 많지. 아, 그럼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야, 우리 안경소녀, 똑똑똑 안경소녀님 50개 50개. 엄지쳐. 막, 큰손들은 사라지지만, 나는 안 사라진다. 와,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와, 마 나도 이제 좀, 큰손들은 어우. 사라지지만 난안 사라진다. 소주 두병 먹고 했는데, 오늘 좀 소주, 솔직히 좀 소주 세 병까지 먹기에는 좀 약간 그래. 진짜 솔직히. 그치? 딱, 마지막 입가심으로 이제 좀 시원하게 카프리 한 병, 예? 예, 카프리 한병 합시다. 아니, 어차피 나도 내 몸을 요즘 알아. 나도 이제 세병 먹으면은 다음날 막 존나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쵸? 그 정도 인정하시죠? 그죠? 뭐 음료수 삼아서 뭐 카프레 하나 정도는 뭐 괜찮지? 그지?
안경소녀. 속속속 안경소녀니 50개 엄지쳐. 세변 갑시다. 저가. 3명이야, 씨부래. 괜히 뭐 여기서 어정쩡하게 이제 뭐 좀, 술 한잔 더 먹고 뭐하고 이제 해서 뭐 내일 방송 좋나 뭐다 약간 계획을 내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딱 깔끔하게 맥주 한 잔으로 입가심하고 요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좋죠. 그죠? 아, 우리 아무튼 희하다라. 우리 안경소녀, 한잔하자. 근데 오늘따라 맥주병이 왜 이렇게 갑자기 커 보이냐? 어따, 이게 뭐 어디. 아, 희하다야. 근데, 솔직히 좀 인간적으로 한마디 할게. 정말로 인간적으로 한마디 할게. 그냥 이따가도 그냥 좀 방송 좀 일찍 하고 싶고, 진짜 그러고 싶어서 이래. 아무리 뭐 우리 상남자 인생 뭐 오늘만 보고 살고 이제 이런다고 하지만, 이게 또 방송은 또 그게 아니거든. 좀 오늘 하루만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봐주고 하면 안 되냐? 응? 아따, 이렇게 또두병 똑똑똑 마시고 띠띠 하니까, 야딩글 나님 아따, 이거, 서른아홉 개 엄지쳐. 응 알딸딸하네. 그래 쉬어. 아, 쉬어가 아니라, 희하다야. 참, 너도 이제 이말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다. 어떻게 2보 전진을 위한 이제 1보 후퇴라고 봐줘야지. 정말로. 그래, 희하다. 다 당연히 다 이제 내 마음 이제 잘알 거야. 자, 한잔하자, 이하다야, 시원하게. 어우, 저 역시 술냉장고고 이제 좀 이래서 그런가. 와따, 씨앗이 제대로 돼 있네. 비겁한 변명. 아, 그게 아니라, 조금 진짜 여러분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와, 요번 주는 유독 내가 이제 좀, 내가 원래 3개월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건대병원으로 이제 항상 정기 검진 받고 이제 좀 이래. 아, 그래, 우리, 또유나.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그래, 잘 들어가. 잘 자야지. 그래, 알았어. 나도 이제 상남자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이미 지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절대 마음에 담아두고, 절대 안 그럴게. 그래, 알았어. 그래, 희하다. 그래, 참 좋은 멘트야. 좋은 멘트야. 그래요, 서윤이 가서 잘 자고. 자, 한잔합시다. 희하다가 역행을 왜안 보냐. 희하다 그 날의 방송도 열혈이잖아. 그치? 날에 어떻게 그래도 좀 생일 잔치 잘하고 뭐하고 이제 좀어 이제 좀 그랬나 모르겠네. 아, 눈이 왜 풀려 임마. 눈이 지금 이렇게 지금 부리부리한데. 무슨 이재용 부회장이 설마 진짜 구속됐을까? 아, 그러니까 희한아야, 그 애들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나래 테린 펜션 방송은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실화야? 그래? 만약에 삼성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정치력이 약해진 건가? 막말로 예전 이건희 때였고 이제 이랬으면 구속까지는 안 됐을 건데, 그지? 아,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다. 이제 그런 거겠지. 근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환자복 입고 이제 이렇게 나올 그 나이도 아니고 그게 좀안 맥히긴 하지, 솔직히.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한화 김승연이나 뭐 막말로 이제 현대 정몽구 회장이나 좀그 정도 이제 좀 연배급은 돼야지 그것도 좀 나름 살짝의 감성 발휘가 이제 좀 통하고 하는 거지. 이재용 부회장 나이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아, 그래? CJ 이재용도 그 나이대로 휠체어 타고 들어갔어? 맞아? 아, 그분은 진짜 아프다. 아니 근데 뭐 네가 뭐 니들이 어떻게 한다고 진짜 아픈지 가짜로 아픈지 니들이 어떻게 뭘 보고 판단을 해? 어? 자, 한잔합시다.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재용 그 부회장 이제 그분도 어떻게 보면 나처럼 틈틈이 이거 립글로즈 자주 발라주고 입술이 이제 좀 바싹바싹 많이 마르고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건강이 그렇게 좀안 좋아 보이긴 해. 원래 그 입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사람 건강이 이제 이렇게 좀 나오긴 하거든. 나도 요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썩 이제 이렇게 건강한 몸이 똑똑똑 아니야. 히읗 이응 야디긋 아님 서른아홉 개 엄지쳐. 근데 오늘 또 전쟁놀이 했냐 복장이 그러네. 그냥 이제 뭐좀 약간 화약총 갖다가 빵야 빵야 하고 이제 좀어그좀 흉내 좀 내고 그랬어?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날은 이제 좀 전쟁놀이 하는 날이야. 예전에 희하다는 그런 거 알란가 모르겠다. 예전에 우리 문방구에서 한 200원인가 300원 주고 요렇게 그 성냥갑 같은데 약간 볏짐 같은 거 요렇게 들어가서 꽁알탄이라고 있었잖아. 그런 거 이제 조금 좀 던지면서 놀았지. 꽁알탄. 그거 아는 친구들 있는가 모르겠네요. 아, 그거 20대 때도 있었어? 그거 딱 던지고 하면은, 팍! 소리 나면서. 그거 존나 재밌지. 예전에는. 종이 꼬다리 있고. 아네. 알아. 하긴, 참, 방구탄도 있었고. 그거를 왜 씹어, 이 새끼야. 그거 씹다가는, 우리 아무리 어렸을 때 호기심 많고 했지만, 그거 씹을 생각은 전혀 못 했지. 돌사탕? 그치, 여자애들 의자에, 어렸을 때 이제, 맞죠. 막놀 때, 막 방구탕 같은 거 설치하고 뭐하고, 이제 좀 많이 그러긴 했죠.
그거 씹으면 무슨 슈팅스타 느낌이 나냐, 임마. 그 이빨 나가, 이 새끼야. 그런 거 씹으면은. 약간 돌덩어리 같은 거 들어있고, 이제 이런데. 자, 한잔합시다. 구슬이 10원에 4개 했다고? 야, 희하다. 어렸을 때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진짜 막돌 깎아서 진짜 구슬치기 했을 것 같네. 우리 때는 나름 그래도 나름 이제 좀어 돈에 좀 집에 좀 돈이 있고 그래서 막 쇠구슬 치고 좀 약간 쇠팽이 돌리고 진짜 그랬는데 어? 쇠구슬이 존나 비싸지. 그때 쇠구슬이 하나에 한 100원 정도 했나? 아, 삼양라면 80원이었어. 쇠구슬은.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어렸을 때그 놀이도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예전에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칠성사이다, 뭐 무슨 코카콜라, 뭐 아니면은 뭐 오비 맥주, 어? 아니면은 막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병뚜껑 이제 망치로 이제 막 냈다 실어갖고 동그랗게 딱지맨키로 이제 이렇게 이제 빻아갖고 그거 갖다 이제 병뚜껑 이제 이런 거 갖다가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오란시 뭐 축배사이다 그런 거 이제 한 애들 있어? 그때는 이제 좀 그것도 이제 음료수나 뭐나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등급이 있었어. 그래서 배지밀 뚜껑이 이제 뒤에 이제 좀 약간 종이 꼬다리 달리고 그래서 조금 아 배지밀 뚜껑도 이제 좀 나름 그래도 좀 쳐줬고 저 음료수 뚜껑은 이제 뒤에 이제 고무 대가리 달려갖고 막 망치 갖다 확센 다음에 그것도 이제 약간 고무 대가리 띄고 이제 이랬지. 이제 이러고 조금 그거를 이제 좀 많이 쳐준 게 이제 좀 양맥주, 이제 버드와이저 이제 그런 거는 좀 쌌고 이제 칼스버그, 그때 당시 하이네켄은 좀 수입이 안 됐을 때고, 막 칼스버그 막 그런 맥주가 좀 많이 그래도 좀 쳐주고 그랬지. 아, 무슨 새마을운동 시절이 아니라 우리 때는 진짜 여러분들 그랬어요. 맞아. 8.15, 맞아. 그때도 8.15, 맞아. 코카콜라 그런 것도 있었지. 콤비콜라. 한국 전쟁 시절이 아니라 막 그거 갖다가 막 여러 가지 놀이 정말 많이 했어. 아, 타미야 미니카 진짜 많이 갖고 놀았지.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학교 앞에 문방구에 막 레일 있고, 이제 뭐하고 해서 그때 당시 이제 모다가 이제 좀 약간 돈 있는 애들은 그 일제 거, 그 블랙 모타, 타미다 거, 딱 그렇게 해서 쓰고, 또막 많이 안 날라가고 어디 뭐 튕겨져도 안 망가지게 막 스폰지 다이아 끼고 좀 이런 거 저런 거 악세사리 많이 달고 이제 좀 건전지는 이제 좀 약간 일본 거또 노란색 또 충전 건전지 그게 또 힘이 좋아 건전지가 아 맞다 골드 모더도 있었구나 그래갖고 일요일마다 그 학교 앞에 막 문방구에서 그런 거 시합하고 그래서 막 거기 그런 데서 막뭐 어느 정도 막 초등학교 때는 뭐 조그마한 상품 걸어도 막 되게 커 보였으니까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막 많이 사고 막 진짜 그랬었지. 아우 요즘은 문방구 찾기 힘들어졌지. 또 예전에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도박을 배웠어. 초등학교 학교 앞에 뭐 문방구에서 이제 그 메달을 받고
그래갖고 그거 넣어서 뭐짱깸뻐 해갖고 뭐뭐 하면은 막막 매달 우수수수수 나오고 하면은 그거 막 어떻게 보면 막 돈으로 바꿔주고 막 이런 데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학용품이나 뭐 이런 걸로 뭐 장난감으로 이제 이제 요런 거 바꿔주는 데도 있고. 그치, 그것도 있고. 또 나무 아니 이제 종이 쪼가리에서 약간 이제 뜯기 해갖고 그거 딱 펼치면은 또 뭔가 또 좋은 상품이 있고 또막 이런 것도 있었고. 하긴 그러고 보면은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도 나름 그런 게 도박이었지. 나름 진짜 그런 게 도박이었지. 하긴 엿볶이 해갖고 막 약간 이제 자치기 하는 거면 키로 요렇게 놨다 요렇게 놨다 요렇게 놨다 뭐하고 해서 어디 뭐 하나 딱 걸리면은 뭐또 이렇게 막 먹는 거막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걷다가 이제 드래곤볼 이제 그 사과 카드 있어, 막 프리즘 카드 있고 뭐하고 해서 막 그런 거 갖다가 와막 진짜 막 목숨 걸고 막 진짜 그 카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하기도 했었고. 드래곤볼 카드, 그지? 그래서 어떤 날은 막 진짜 막 제대로 딴 날은 막 깜장봉다리에 그냥 막 이만큼 막 이렇게 들고 가갖고 아주 의기양양해갖고 아마. 우리 집은 못 살아서 엿뽑기 할 돈도 없었어? 우리 때는 NBA 카드 이제 이런 건 없었고. NBA랑 MLB 카드는 그건 이제 좀 나중에 나왔는가 보다. 진짜로 이런 거 저런 거. WWF 이런 거는 비디오 테이프로 뭐 특히나 이제 로얄 럼블 시리즈가 제일 인기가 많았지.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막 비디오도 막못 빌려보고 뭐하고 해서 토요일 날 이제 하고 하면은 막 이제 돌려서 요렇게 보는 이제 TV에 그 2번 있었어. 2번이면은 그때 당시 뭐 AFK에 뭐 뭐였나? 이래갖고 그 2번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안테나 제대로 달아야 돼. 안테나 제대로 달아갖고 초등학교 끝나 학교 끝나면은 존나 막 잽싸게 막 집에 뛰어가서 그거 보려고 그거. 또 안테나 막 이리저리 달다가 막 안테나도 막 부러뜨려 먹고 진짜 많이 그랬지. 그래서 막 그런 거좀 나름 화질도 존나 안 좋은데 와막 그런 거막 보면서 막 존나 막 맨날 막 헐크호건 막 이렇게 막 흉내내고 진짜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지. 걷다 막 미구미 같이 이제 그때는 되게 어릴 때니까 막 이제 등치 존나 작잖아. 뭐 미스터 퍼펙 해갖고 막 침대 그때 위에서 막그 레슬링 기술 쓴다고 촥 이렇게 다리 하나 잡고 이렇게 팍 넘겨갖고 막 그냥 원, 투, 쓰리 막 이렇게도 하고. 또막 진짜 막 그때 당시 어렸을 때막 가구리도, 아 가구리는 그때였나? 그 애기들 있으면은 막 워리어 흉내낸다고 막 우와 우와 막 이런 다음에 막 그냥 번쩍 들고 막 그러기도 많이 하고. 예전에 미구미 같은 경우에 그 밀리언 달러맨 해갖고 막 이렇게 해서 목 조르는 거 있어. 그것도 기술 한번 막 써본다고 막 막 미구미 막목 조르고. 아, 갑자기 뭐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예전에 그래갖고 막그 홍키통키맨인가? 뭐 맨날 뭐 나올 때마다 기타 부시는 새끼 있었어. 그러면은 막 어디 막 기타 막 버려져 있고 막 이제 이러면은 막 그거 막 괜히 일부러 막 흉내낸다고 막 기타 막 부시고. 맞아, 빅보스맨. 걷다가 뭐 데몰리션맨 뭐뭐 해갖고 막 그런 기술들 이제 진짜 많이 썼었지.
걷다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가야 되는데, 시부에 4, 5학년 때, 학교 가기 전에 또 마침 오락실에 문을 열어, 이제 이러다 보면은 그거 WWF 막 그거 대결하고 뭐 한다고 해서 진짜 학교 지각하고 아니면 그래도 까지 그래도 그거는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와막 이러면서 막 시간 막한 5분 막이 정도 남아갖고 학교까지 막 존나 막 뛰어서 가고 아 진짜 많이 그랬지. 그러게, 참,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참, 재밌긴 재밌었어, 어렸을 때. 아, 솔직히 어렸을 때 이제 좀 땡땡이 많이 치고 이제 그러긴 했죠. 근데 2만 원왜 반짝이냐? 지금 방송 지금 몇 시간째냐? 이제 나름 이제 한 방송 지금 10시간, 11시간째, 얼굴 세수 안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신체 건강한 남자니까 이제 좀 기름기가 이제 좀 살살 이제 이렇게 좀 끼고 이제 그런 거지, 임마. 자, 여러분 한잔 합시다. 아, 시원하다. 아, 미소랑 요즘 사이 당연히 좋지. 오늘은 소주로 가글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러게, 오늘은 좀 가글할 이제 이럴 생각까지 하면서 좀 그렇게 컨디션이 좀 좋진 않았네.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저렇게 많이 놀고 한 게, 요즘 이제 어린애들 보면은 뭐 그런 낭만이나 그런 게뭐 있어, 어딨어? 그런 게 없지. 우리 어린이날 때막 이럴 때는 저기 구이동 예리식당 앞에 522번 종점 있고 그래서 어린이날 때는 그게 어린이 대공원까지 버스 이제 이렇게 가고 하는 게다 진짜 공짜였어. 응? 코야, 그럼 내일 열혈식 해주냐? 와, 근데 히야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갑자기 이렇게 훅 치고 이제 이러고 들어온 게 아니라 존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가랑비에 옷 젖는 거 맨키로 스무스하게 진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좀 이러고 들어와갖고 뭔가 열혈팬이 된 것도 아, 우리 뭐 들어올 때 됐지. 뭐 했지? 하면서 존나 좀 아니 진짜 뭔가 간만에 이제 고향집 찾아간 거 맨키로 딱 이제 좀 그러고 스무스하게 들어왔어. 그제? 아유, 그치, 뭐, 아이, 희하다, 뭐, 이제 같이, 이제, 벗인데. 내가 아프 젊기 전에 너 회장 단다. 희하다가 참 저렇게 말 허투루하고, 이제 뭐하고, 이제 이럴 친구는 아닌데. 알았어, 희하다. 진짜 방송 열심히 할게. 정말 열심히 할게. 아우, 나는 뭐, 이제 좀, 늙어 죽기 전까지는 방송 이제 열심히 하지. 아, 자, 한잔하자, 잉? 일비는 안다는데 이미 단걸 어째? 그러게, 히야다도 내가 봤을 땐안 들어오려고 막 존나 용 쓰다가, 좀 이렇게까지 왔을 줄은 자기도 몰랐지? 그지? 와, 근데 내가 또그 생각을 또 깜빡했네.
아, 12월 한 보름 정도 좀 이렇게 방송하고 녹방 키고 이제 일해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방송도 이제 일비들도 나름 이제 광고 수익 쉐어 이제 야무지게 하잖아. 와, 그한 보름 정도 나름 이제 하고 한게 짭짤하더라고. 나름 짭짤해서 이제 녹방도 잘 틀고 이제 일해야 되는데. 이제 좀 녹방 무조건 잘 틀어야 돼. 나름 한달뭐좀 제대로 채워서 하면은 뭐 어디 가서 뭐 약간 이제 좀 강남에서 뭐 그래도 써니텐 하나 정도는 이제 하루 조금 마음 편하게 이제 이렇게 좀 마실 수 있지 않나. 좀 그래도 이제 좀 싶어요. 요즘 아프리카 광고 수입도 주고 요즘 존나 좋아졌어. 아프리카에 제대로 이제 좀 충성해야 돼. 아, 원래도 이제 나는 이제 좀 충성하고 이제 이러긴 했지만 어우, 괜찮아. 그래, 내일부터는, 아싸리 내가 좀 녹방, 이제 녹화하는 것도 이제 좀 신경을 써갖고, 이제 좀 잘하고 이제 이래야지. 야, 근데 저 새끼 진짠가 보네. 건빵이 군복핏 개쩐다. 3군 사령관 같다. 와, 건빵 입에서 저런 말 나올 정도면 저건 진짜 싫어하지. 그래, 칸예스. 좀 제대로 본것 같다. 아니, 오늘 방송이 왜 없어? 토요일, 일요일 방송 이제 열심히 하고, 이제 좀 월요일 날 하루 쉬고, 딱 이제 그런 게 맞잖아. 그지? 아, 건빵 말도 이제 또딱 이제 믿어야 되고, 이제, 이럴 때는 또, 믿을만 해. 아, 그래도 오늘 입가심으로 카프리까지. 아, 딱 제대로 이제 한잔하네요. 자, 한잔하자, 막잔. 짠. 아, 좋다, 좋아. 군복을 입으니 한결 가다가 잡힌다. 과거 방송은 못 틀어, 이 새끼야. 과거 방송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욕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제 이런 말이나 이제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상 못할 이제 이런 게 진짜 많아. 어우, 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이제 좀 끊을 때는 좀 확실하게 이게 술 먹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래요. 술 먹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길게 간다고 해서 이제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딱 이제 좀 짜임새 있게, 딱 짧고 굵게 이렇게 이제 좀 가는 게 여러분들 이제 또 맞지 않겠습니까? 예? 또 그리고 또 적당히 또 마시고 기분 좋게 마시고 이제 한 다음에 또 이따가 또 일찍 일어나서 오늘 또 토요일 방송 또 들어가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좀 이따가는 이제 좀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들 이제 좀 다시 좀잘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무튼 우리 또 희하다 또 이렇게 오늘 좀 열흘까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좀 들어와주고 아이고 희하다야 진짜 너무 이제 좀 영광이고 너무 고맙다. 아우 희하다야 근데 오늘 진짜 방송 진짜 나름 한 11시간 12시간 가까이 했어. 그래서 좀 나름 이제 이렇게 좀 피곤한 상태에서 나름 이제 이렇게 좀 술도 이제 좀 많이 먹고 이제 이랬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 이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감사드리고요. 또 이따가는 이제 좀 좋은 모습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 빠이빠이. 뾰로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애들, 안녕. 그래, 난 13시간 처먹고 있어. 야, 근데 이게 또 BJ 방송을 네가 13시간 계속 혼자서, 말 쉬지도 않고 이렇게 쭉 한다고 생각을 해봐. 또 그게 또 틀려, 희야다야. 아무튼, 희야다야, 뭐, 또 다시 이제 좀 제대로 한번, 야무지게 한잔하자고? 똑똑똑 히읗 이응 야디긋 아님 119개 엄지쳐 한대 피고 가라. 그럴까? 그래, 알았어. 그래, 희하다가 또한대 피고 가라는데, 그래, 또 나름 이제 이렇게 또 방종곡 듣고 하면서, 또 그것도 이제 좀 나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요. 야, 근데 이거 성냥담배로 피니까, 와, 이게 좀 담배 맛이 좀 어떻게 보면 좀더 좋아져서 그런가, 똑똑똑 직구 와, 담배를 더 피게 200개 되네. 엄지쳐. 와, 우리 정규 500만의 일배추리. 기간에 고칠게 듣고 싶습니다. 장송곡 들어. 장송곡은 뭐냐? 장송곡이 뭐야? 장송곡이라는 노래 제목도 있어? 아, 추리말 듣자. 와, 고칠게 이거 존나 오랜만이네.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뭐 여자 한 명한테 막 되게 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진짜 이제 이렇게 막 빌빌대고 이제 이러면서 진짜 이러고 살지 말아라. 세상에 여자는 존나게 많아. 어? 얘 아니면 안될것 같지? 절대 안 그래. 얘보다 이제 좀 막말로 나이 어리고 좀 애교 많고 이제 이런 또 여자 만나고 하면은 뭐 내가 전에 얘를 왜 만났나 싶고 진짜 그래요. 응? 여자는 여자로 잊으면 됩니다. 예? 아셨죠? 뭐, 걔가, 뭐, 이렇게 끝이다, 이제 뭐다, 이제 절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은,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아무튼, 희하다야, 너무 고맙다.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 또 유배추리가 또 좋은 곡, 또딱 이렇게 좀 추천 잘 해줬구만. 처제와 형부, 잘 가라고, 이제 굿바이 풍. 그래, 안녕. 감사합니다. 굿바이 풍까지. 아, 오늘 흐름 아주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